왔어요. 야시장이랑 차에서 내렸어요. 되게 크게 보이고. 야시장인데, 저는 일단은 배고파서 6시쯤 됐는데 제대로 안 열었어요. 일단 면을 시켰습니다. 하나는 국물이 있고 국물이 없는 면이 있네요. 국물이 소고기가 있고요. 이거 그냥 생선 면이에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생선 약간 삭힌 거라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약간 락사 맛 나고 그래요. 말레이시아, 네, 태국에 있는 뭐 독특합니다. 예. 일반적인 한국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은 외국 가서 한국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안 맞을 거예요. 독특한 국수였습니다. 뭐 이것도 소고기인데 이것도 무난합니다. 국수가 맛있어요. 얼마나 맛있겠습니다. 1,500원짜리인데 일본에 뭐 8,000원, 만원짜리가 아니라서 깊은 맛은 아니지만 서민이 먹기에는 좋은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. 이건 이제 소고기인데요. 비프인데 이것도 괜찮네요. 1,500원 치고는 괜찮습니다. 저는 이렇게 밥 먹고도 반을 돌려서 먹었는데 이것도 좋네요. 저하나랑 독특하고 이거는 그 포근한 소고기 국물의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. 면도 있고 조개류도 있고 양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쪽은 해산물 쪽이 많고요. 이쪽은 좀 가볍게 먹는 면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과일 음료수도 안 비싸요. 한 1,500원 정도 막 이렇게 600원도 하고 여기 특히 이 사탕수 맛있어요. 음식이 다양해요. 그래서 여기 야시장 오셔서 솔직히 좀 우연히 알았어요. 아마 다낭에서 제일 큰 야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. 면도 국수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면 좋고 공 두 개 빼시고 오급하시면 돼요. 1,500원. 대강 이렇습니다. 그리고 저쪽은 선물 쪽이에요. 개인이 와서도 팔기도 하고 한번 가서 파는 데인데요. 한시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보시면 이렇게 가게들이 있어요. 여기 액세서리도 싸게 파는 것 같아요. 여행에 필요한 액세서리 파는데요. 싸네요. 6,000원, 7,000원.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나이키 같은 거는 공장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가게도 있고요. 여기 다름 쪽입니다. 그리고 액세서리 쪽. 그냥 한시장. 근데 아마 그렇게 사실 건 없을 거예요. 아까 보였던 그 먹을 거. 여기서 이렇게 식당에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. 가격도 싸고. 여기 나이트 마켓. 분위기도 좋고. 마켓을 대한 들어봤고요. 이쪽은 음식. 이쪽은 액세서리류. 요쪽도 액세서리류. 액세서리류고. 뭐 이렇게 밤 되시면 나이트 마켓. 니키 비치 쪽인데 되게 크고 음식도 안 비쌉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와서 드시길 바랍니다. 전부 이제 사람들이 현지인들도 많이 오시네요.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. 이런 데가 진짜인 것 같아요.